저희는 서원대학교 주노 밴드 동아리 에밀레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불러드릴 노래는 아까 불렀던 노래는 신라라는 노래였고요. 밴드 설의 노래고 약간 세션들 악기가 아주 매력적인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를 노래는 톰보이라는 노래, 약간 유명한 노래. 그래서 이제 악기가 세팅이 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엄청 유명한 영화의 OST죠. 리얼리티라는 노래입니다. 약간 이게 잔잔한 느낌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세팅이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he worked her way to a cheap pack of cigarettes, hardly from his with a bitter intellect. Now I'm right there, staying near into it, such a pretty place. I'm a pretty next to Japanese craving, but I'm into it, but I'm into it, I'm kinda into it.키위사랑 비슷하게 느낌이라서 이런 노래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 아니라 멤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오른쪽에 계신 우리 49 선배님 이수경님입니다. 보시다시피 기타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0기 선배님 이수빈입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고요. 제 옆에는 저랑 41기 같은 여성분 기타 그리고 뒤에는 40기 선배님 배정윤입니다. 피아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종혁이라고 41기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컬님은 이름 뭐예요? 맞네. 아, 저는 41기 보컬을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불렀던 노래는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라는 노래인데요. 데이식스가 유명한 노래가 많은데 베스트 파트는 잘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노래니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처 소개를 못했던 두 명을 지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 뒤에 계신 드럼을 치시는 41기 노유진입니다.
지금 옆에서 튜닝을 하고 있는 41기 베이스 박인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라쿠나의 춤을 춰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데 시작할게요.
살처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 노래가 뭐였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스타라이트라는 노래입니다. 요즘 네 스타라이트이고요. 약간 저는 잘 몰랐던 노래인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할 테니 잡담을 나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아주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그 샌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하는 분들이 크릭을 부를 겁니다. 이게 원래도 유명했지만 그 영화에서 OST로 나오면서 더 다시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부 마지막 곡인데요. 그 YG 밴드의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2부에도 아주 더 신나는 그리고 재밌는 무대가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